안녕하세요. 2024년 10월 5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배추. 저녁에 보통 저는 약을 치는데 오늘 아침에 약을 쳤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오후에 제가 또 속한 그 상주시 합창단 경북 청송의 경북 합창제 오늘 공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연이지만은 오늘 거기 가기 때문에 오후엔 도저히 시간 안 되고 또 월요일 비가 오고 내일도 다른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상 오늘 아침에 쳤고요. 이제 오늘 드릴 말씀은 요거 좀 보여드릴게요. 왜 이렇게 덮어놨는가? 요거는 질문 아니고요. 제가 이야기해 드리고 그리고 이제 질문사항 중에 채널에 구독하신 분들 댓글에 질문 중에 자세히 보면 밤에 키가 더 자라는 것이다. 이유가 뭘까요? 제가 댓글에 답글은 드렸지만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식물들은요, 빛이 필요합니다. 광 에너지를 받아서 이제 그 탄소 동화작용도 하고 이렇게 엽록소도 만들고 성장도 하고, 즉 탄소 동화작용 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을 우리는 그 탄수화물이라고 합니다. 탄수화물. 예, 그게 있어가지고 이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식물은 뿌리로부터 영양분과 물을 흡수하고 햇빛, 광 에너지로부터 이제 그런 그 탄소 동화작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맞이하면서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햇빛에는 우리가 잘 아는 자외선이 있습니다. 자외선. 자외선의 역할은 뭐냐? 자외선은 제가 어제도 다른 영상에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식물에 자외선이 이제 쪼이게 되면요, 생장 호르몬인 옥신이 분비됩니다. 옥신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 생장 호르몬 때문에 성장을 해요. 그래서 낮에 햇빛을 많이 보면 생장 호르몬인 옥신이 많이 분비됩니다. 이제 대신에 비가 오고 그늘지고 그러면 그게 좀 덜 분비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식물체 내에 있는 그런 생장 호르몬들이 이제 그 나눠먹기를 해야 되는데 부족하게 되면 이제 가장 필요한 곳으로 보내거든요. 가장 필요한 곳. 그러다 보면 주로 이제 어디로 가느냐. 영양 생장하는 곳으로 많이 갑니다. 즉, 신초로 간다든지, 어린 쏙잎으로 간다든지,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성장을 많이 하는 이유. 이 자외선이 생장 호르몬인 옥신도 분비하지만은 반대로 식물의 생장을 억제시킵니다. 우리가 강한 빛을 많이 쪼이면 식물이 웃자란다 그러죠? 도장하지 않고, 마디, 절간 사이가 좁게 잘 자랍니다. 하지만은, 며칠간 비가 오고 그러면요, 쑥쑥 자랍니다. 특히 시설하우스의 오이. 마디 사이가 커지고, 오이 같은 경우는 자외선이었으면, 오이가 단위 결과를 못 합니다. 즉, 오이는 수정 안 하고도 오이가 생기거든요. 하지만 빛이 없으면, 그 중에서 자외선을 쪼이지 못하면, 단위 결과를 못 한다. 왜? 생장 호르몬인 옥신이 분비되지 않기 때문에, 반대로 또 웃자라는 것을 막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성장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낮에 생성된 그런 생장 호르몬 옥신 그리고 낮에 만들어진 탄수화물 이런 걸로 많이 축적되어 있는 가운데 이제 밤에는 빛이 없으니까 쑥쑥 자라는 겁니다. 쑥쑥. 그리고 비가 안 오는 날 웃자라는 이유도 거기 있다. 왜? 자외선이 쪼이지 않기 때문에. 자외선. 그리고 이제 자외선의 역할은 반대로 보면요, 지금 이렇게 옆으로 다 펼쳐졌던 잎들이 조금씩 모이고 있죠. 이렇게 모이고 있는 역할도 뭐냐, 생장 호르몬인 옥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옥신이 이제 성장을 돕잖아요. 그런데 햇빛을 보는 방향은 억제를 하고 햇빛을 보지 않는 곳은 이게 활동을 하니까요. 옥신이 우리 해바라기가 꼬그라지듯이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중력 부위가 처음에는 누워있다가 서는 이유가 앞면은 억제, 뒷면은 해바라기처럼 억제를 못하니까 이렇게 누워있던 것들이 살살 모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지금 와서는 이렇게 갑자기 다 누워있던 배추들이 다 서지 하는 이유가 자외선과 옥신, 요 관계 때문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더 빨리 자라고 비가 안 오고 구름 낀 날 웃자라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특히 저렇게 멀리 보이는 저 벼. 벼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을 많이 보고 성장했는 그런 그 벼는 탄탄하고 짱짱이 자라다 보니까
아주 심한 태풍이 아니면 바람이 불어도 잘 쓰러지지 않습니다. 물론 비료를 많이 해가지고 그런 경우는 도복이 된다. 즉 쓰러진다. 같은 원리입니다. 식물은 그런 원리로 해서 밤 그리고 구름 낀 날 자란 시가 더 좋아 보인다. 특히 비 오고 나면 더 많이 자란 거죠. 왜? 벌써 구름이 꼈으니까 자외선을 억제를 못했고 또 햇빛에는 천연 그 비료라고 합니다. 우리 천연 공급량, 우리 비료하기 전 전문용어로 천연 공급량이라고 하는데요. 그 빗물에도 질소라든지 각종 미량 요소가 섞여 있거든요. 그것을 잎에 충분히 묻혀주니까요. 수분도 공급하지만은 그런 미량 요소라든지 그런 것들을 공급함으로 해서 또 연면식의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를 맞게 되면 식물의 자연세가 더 좋아지는 이유가 생장 자외선도 억제하면서 자외선도 막아주면서 또 그런 천연 그런 공급 천연적으로 공급되는 그런 비료분을 연민시비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돗물 주는 것과 이제 빗물을 모아놔서 그 빗물로 한 번씩 엽수 잎에 뿌려주는 거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가 그 소금물에도 보면 지금 미량 조정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소금물도 일부 희석을 해가지고 뭐 1,100, 500백으로 관주도 하고 연민시비하는 이유가 다 그런 이유입니다. 원액으로 뿌리면 큰일 나죠. 소금물 원액으로 뿌리면. 대신에 이제 소금물을 받아와서 역시나 물에 희석해서 살포를 한다든지 하는 이유가 그런 천연 공급 비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자 이제 요 헛골에 있는 자 이것을 왜 덮어놨는가? 이제는 제가 요거는 이제 그 저희 집 앞 베란다로 옮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햇빛을 받아가지고 이제 쏙잎을 만드는 요런 그 공정은 다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요 안쪽에 있는 요런 새잎들은 제가 이제 좀 따먹어가지고 쌈채소로 활용할 겁니다. 쌈채소로. 그러니까 제가 적당한 사이즈를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큰 것들은 이제 안 따먹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따먹고 그냥 놔두고 요 안에서만 생기는 잎들을 이제 계속 따서 제가 쌈채소를 활용하기 위해서 약을 칠 때 한번 치고 대신 이렇게 막아놨다. 이런 게 이제 페트병을 잘라 써도 되고요. 아니면 그 우리 그 커피집 가면 보통 그 종이컵 많이 나옵니다. 좀 큰 컵 있잖아요. 우리 그 일회용 일회용 컵 말고 그러니까 우리 자판기라는 작은 컵 말고 조금 큰 컵 그런 걸 덮어놓고 활용하시가지고 이제 그 배추 쏙잎을 따먹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배추를 어차피 한꺼번에 다 못 먹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해는 제가 요 밭에 있는 거 한 6포기 정도를 계속 따먹었습니다. 요 쌈배추 딸 때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뭐냐 이 쌈배추 딸 때 주의사항이 뭔가 하면 이게 이제 그 요 겉잎은 놔두고 이제 쏙잎만 요 따먹잖아요. 이렇게 이제 손바닥 만한 거 요거 요거 따면 또 나오고 따면 또 쏙이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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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그럴 때 따먹을 때 따는 그 환경을 보셔야 됩니다. 비가 오는 날 아니면 그 아침에 이슬이 푹 젖어 있을 때 이럴 때보다도 이제 이슬이 마르고 오전 시간에 따주면 이제 오후 내내 그 상처가 생기는 부분이 좀 암웁니다. 즉 상처 보호 조직인 캐루스가 형성돼 가지고 암울기 때문에 그 상처 쪽으로 빨리 암울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 비가 온다든지 즉 저온 다습한 그런 그 환경에 접하더라도 물염병 감염 통로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 소식이 있다 아니면 저녁에 이슬 오는데 오후 늦게 딴다 이러면 물염병이 걸릴 수 있으니까요. 요 잎을 따먹을 때 요 손바닥만 요 정도만 따면 됩니다. 그럼 쌈싸먹기 아주 맛있어요. 이게 상추보다 더 맛있습니다. 이런 건 따먹을 때 그런 식으로 활용하면 된다. 저는 지난해 밭에 걸었지만은 금년도에는 이제 요것을 제가 이제 집으로 가져갈 겁니다. 집으로 가져가서 저는 앞베란다가 넓어가지고 올해는 이 앞베란다에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제가 앞베란다에서 요걸 활용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코코 베이지거든요. 즉 코코넛 열대지방에 있는 코코넛 나무 그거를 이제 분쇄를 해서 만든 배지입니다. 토마토 키우다가 이제 그 바꾸는 그 교체하는 거 제가 재활용하는 거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요걸로 제가 이렇게 실험적으로 이렇게 심었는데 잘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밭에 거 제가 잎채소를 수시로 따가지고 갔는데 쌈채소로 올해는 요거를 앞베란다에 놔두고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따먹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베란다는 또 이게 비를 안 받기 때문에 수시로 따먹어도 문제가 없다. 문제가 그렇게 오늘 말씀드립니다. 늘 멋진 날 되시고 오늘도 행복한 날 그리고 많이 웃는 건강한 웃음이 많이 있는 그런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와, 날씨 너무 좋네요. 10월 첫째 주, 둘째 주는 축제가 많죠? 주변에 축제에서 참여해가지고 신나는 음악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